1953년 7월 전전협정 체결 때까지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전 전선의 대반격 작전을 통해 휴전협상의 유리한 결과를 마련하셨습니다. 전전 이후 1954년 2월까지 북한군의 재침략에 대비하여 전투력 배양에 힘쓰면서 일본 사령부를 비롯하여 이하 군단, 사단을 창설하고 증편함으로써 육군 발전에 초석을 다꾸셨습니다. 1957년 5월 제10대 육군 참모 총장에 재취임하여 신형 전차대대 편성. 차 따라가는 거, 차 따라가는 거.